그래서 머리카락을 우리가 하나하나 피해서 시술을 한단 말이죠. 시술을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머리카락 자체를 공격하기가 되게 오히려 어렵고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SMP 두피문신 시술로 머리카락이 상하거나 빠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머리카락은 그거 어디 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거 가져올게요. 잠깐만. 두피문신을 하는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두피문신을 하는 깊이가 있는데 뭐 사람마다 또 시술자에 따라서 사용하는 장비 뭐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변수가 있지만 그냥 깊이를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1mm에서 2mm 사이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깊이가 굉장히 얕은 거예요. 사실은 머리카락 있는 피부 단면의 모양이거든요. 봤을 때 이게 표피고요. 요 밑에 요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진피예요. 살색으로 되어 있는 우리 표피에만 도트를 찍게 되면 이 각질 탈락 이러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 핑크빛 상부로 보이는 이 상부 진피에 색소를 넣어야 이게 없어지지 않고 유지가 돼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퍼져버려요. 이 안쪽에서 흡수되면서 이렇게 퍼져버리기 때문에 요 상부 진피에 넣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낭의 길이가 한 4mm에서 5mm 정도 돼요. 4mm에서 5mm. 그래서 보셨을 때 상부진피로 가는 게 한 1mm 정도, 1에서 2mm 사이 정도로 그래서 보는 거거든요. 또 표피의 폭이나 길이가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신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큰 확대경을 끼고 수술을 하거든요. 이런 확대경들을 써요. 이런 확대경들을 쓰고 시술을 하는데, 그래서 머리카락을 우리가 하나하나 피해서 시술을 한단 말이죠. 시술을 할 때 이렇게 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이 머리카락 자체를 공격하기가 되게 오히려 어렵고요. 그 사이사이를 피해서 우리가 진피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보셨을 때 피해서 이런 데다 이제 우리가 이런 데다가 도트를 색소를 주입하게 되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피해서 놓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상하지 않고요. 그리고 설사 그 근처에 우리가 침범을 하더라도 한 이 정도 깊이입니다. 뭐 이게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발, 모낭을 좀 파괴하거나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얕아요. 굉장히 얕게 우리가 시술을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상하게 하거나 빠지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의 MTS라고 아시죠? 우리 마이크로 니들이라 그래서 롤러 같은 것도 쓰고 바늘 많이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MTS, 멀티 니들 테라피 시스템에서 MTS라고 하거든요. 탈모 치료하는 병원에서도 쓰고 또 자가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그런 바늘로 두피를 자극을 주는 거는 탈모 치료에서도 그 성장 인자들이 분포하게 약간의 상처를 만들면서 회복하는 기전이죠. 그렇게 되면 털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탈모 치료 방법으로도 써요, 그 MTS를. 근데 두피 문신은 어떻게 보면은 두피 자극을 직접 가하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오히려 탈모 치료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있었지 두피 문신을 해서 머리가 빠질 가능성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피 문신 SMP로 절대로 우리가 두피문신 SMP를 정확하게 시술을 했을 시 절대로 모발이 빠지거나 두피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